상 맞춰 가기 힘들다. 뭐야? 저기 아쿠아가 설정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세팅 좀. 캡처 영역 다시 좀 설정 좀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제 좀 깔끔하다. 오케이. 포인터 설정 됐죠? 그리고 오늘은 3일, 그리고 4일, 그리고 상태창을 제가 좀 자막을 좀 하나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20시, 23시, 장기 연습. 그리고 초안지 역사,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맨시티 경기. 이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나머지 시간 장기 연습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한 게임 커넥이 이제 돼 가지고 제가 캠 설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운영자님이 대국 프리 아이템을 주셨어요. 90일 동안 대국 프리를 할수 있어. 3달 동안 컨텐츠 걱정 없이 네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접속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일단은 장시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물을 좀 끓여놨는데 좀 마실 걸좀 갖고 오도록. 어쨌든 그 사이에 강아지는 또 화장실에 예술 작품을 생산해 놓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부로 뭐냐 장기머니가 지금 3천만 장기머니 3천만에 들어와 있고, 세달 동안은 이제 대국 무제한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아와 이거
이거 세달 동안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장기 컨텐츠를 뽑겠는데요. 네. 네, 감사해요. 네,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 중에 운영자님이 계셔요. 네. 그렇고요. 오늘 지금 예정보다 방송을 좀 빨리 켜게 된 이유가요. 제가 방송국 공지에는 아까 낮에 올려놨거든요. 원래 오늘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사실 이번 주 장기대회 때문에 제가 다른 컨텐츠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기 그 배경 역사인 그 초안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좀 새벽에 연습을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그 장기대회 나오는 그 BJ들 그 리스트 올려준다고 그 연락이 와서 그래서 연습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원래 맨시티 경기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아마 그것까지 하면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맨시티 경기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12시간에 채워지는 거고요. 이게 EPL이 평일 경기가 새벽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대국 거부를 안 풀어놓으면요. 대국 거부를 걸어놓는 이유가 계속 신청이 막 와요. 여기 오토 신청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방송 초반부 때막 오토로 온거막 받아서 했다가 한뭐두판 만에 오링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몸풀기 게임으로 프리 아이템 사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AI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제가 어제까지는 AI 난이도를 좀 쉬운 난이도로 했었는데 이번엔 AI 난이도를 한번 좀 올려보고 갈게요. AI 난이도를 좀 올려서 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대국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은미님 유튜브를 보고 한번 이거를 좀 써볼까 한 작전이 있었어요. 그치? 나와버리지. 그러면 가구요. 시작부터 일로 와버리네. 뭐 그러면 일단 묶어두고요. 멍군. 일단 저런 식으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보려는 게 이거였어요. 참고로 이 방법을 제가 카카오 장기 앱을 깔아가지고 지금 PC 버전 한번 모바일 버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작전 써봤던 거 이겼어요. 절로 가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장을 못 때리잖아. 장군은 못 때리죠, 여기서. 그러면 넘어가 볼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한번 더? 아니,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좀 약간 생각 좀 하고 갈게요. 모아볼게요. 아, 이게 있었지. 장군, 멍군. 그리고 일로 박아보고. 사실 이거 면상을 좀 빨리 갔어야 됐는데. 에이, 몸풀기는 좀 쉬운 난이도를 하고 갈걸 그랬었나? 그러면 이제 상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걸 한번 해보자. 장군, 그럴 줄 알았죠? 멍군. 묘수까지 보고 간 거예요, 지금. 던져보자. 장군, 멍군.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고. 그러면. 전진. 네, 별이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장군, 멍군. 좀 이걸로 한번 던져보려고. 아, 산길이 열렸구나. 이 순서가 아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처리를 하고 좀 돌려볼게요. 복귀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마이스터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펜갈 고마워요. 자, 그렇고 여기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첫수를 지금, 첫수를 한번, 첫수를 저는 나부터 나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앙 진영을 먼저 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앞으로 나와버리고 여기 견제 놓고 일단은 이 병 보호부터 걸어놓고 장 걸었고 빠졌길래 그 다음에 이제 방어를 들어가죠. 근데 여기 사이에 마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여기서 바로 견제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차 견제하고 이거는 내 관점에서만 뭔가 의미가 있는 수였고요. 그래서 차 하나 압박 넣고 장 걸고 면상이 좀 뭔가 좀 타이밍이 늦었어. 면상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 저기서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답이 없어졌죠. 그래서 왠지 올것 같아가지고 미리 걸었고, 저 포까지 넘어올 거를 미리 대비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장을 걸고 먼 걸을 때좀 약간 너무 빨리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를 한번 던져본 건데, 그러네요. 여기서 포를 던져본 거, 여기서 포를 한번 던져본 건데, 참고도는 한번 그냥 눌러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이 포를 여기다 놔두고 아 마도 일로 못 가는구나. 뭐가 길이 없었네. 그냥 차키를 열었으면. 어차피 포가 여기 있는 이상 차가 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니었어. 유수로 갔었죠, 그 다음에. 요수로 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찾기를 미리 열었으면, 찾기를 좀 열었으면 좀 뭔가 진행이 빨랐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 여기서 말을 막고 포를 넘어갈 걸 그랬나? 그럼 여기서 만약에 47수였죠? 여기서 이리 가고 그러면 포는 일로 포장을 위해서 갔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먹었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동안 아 이랬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에이 이랬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카카오 장비를 한번 그 핸드폰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이 작전 말고 상대팀이 갑자기 상대 유저가 갑자기 막 도발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막 차가 튀어나오고 막나 먹으세요 하고 막그나 응? 내가 밥줄 테니 먹어 와 하는 것처럼 그냥 밥그릇을 주는 거야. 난 숟가락만 떠서 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숟가락 떴죠. 숟가락 떠서 순식간에 차포 다 먹어버리니까 그 마지막 남은 포를 의미 없게 그 장을 때리면서 기권을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이길 거 알고 장이나 때려보자 하면서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핸드폰으로 할때 캡처를 안 해놨는데 기본은 남아있거든요. 너무 금방 끝나버렸어요. 제가 면상 포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렇구요. 한번 리턴으로 한번 다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번에 이쪽 자리를 봐야지. 대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쪽 자리 먼저 열어준다고. 그러겠지. 그렇고.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갔다가 저쪽은 놔두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엔 찾기를 열어주고요. 쟤 말을 안 먹네? 어느 쪽을 막아줄까? 이쪽을 막자. 아, 네, 속기파님 안녕하세요. 빼도 장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나와버리네? 그냥 나와버린다. 그러면 아니야, 여기서 포를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나는 하던 대로. 그쵸? 건드리면 그리고 이한 몸을 더 던져. 여기서 던져? 왜냐면 지금 이쪽 가도 포한테 넘어가고 이쪽 가면 포한테 당하고 이쪽 가면 걔도 먹고 당하고
이쪽 가면 차한테 당하고.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루트가 아니긴 한데요.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끌어내지를 못해요. 나가고, 다시. 이게 뭔가 좀 아니긴 했는데. 아니야. 아, 상이 막혀 장군, 있구나. 멍군. 가 아니었네. 이수 좀 이따가 복귀 좀 해볼게요. 이쪽 수. 그러니까 저거를 차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를 빼고 시작을 했어야 됐어. 응. 이쪽에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됐어. 그렇단 얘기고요. 이거 맞고 상계를 막아놓고 아니 저쪽 상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압박을 넣어. 장군. 그치, 여기서 장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 멍은 할수 있어요. 멍은 할수 있는데, 차는 떼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는 시점을 늦출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복귀를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아까 그 수였거든요. 이수가 아니었고 이거를 이렇게 갔었으면. 한 요수부터가 좀 약간 그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못 움직일 거고, 얘는 뒤로 후퇴하거나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이 쫄병 셋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얘네들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 상에 대한 약간 상기를 열기 위한 그런 견제? 아닌가? 이수가 안 나왔을라나? 이수가 안 나왔을라나? 그럼 이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압박을 했겠죠?
근데 얘는 그랬으면 아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요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난감하네. 나도 뭘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뚫어보고. 그러면 이거 같겠죠? 그럼 한번 다시 빼고. 한 이쯤으로 왠지 났을 것 같아. 방어용으로. 그러면 요 차가 이렇게 묶여 있었겠죠? 그러면 요두 차를 내가 묶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다른 거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 건포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할수 있는 것은 쫄병 전진인가? 그러면 다시 일로 갔겠지. 그리고 이렇게 보러 가고. 그랬으면 이쪽 쫄병은 어떻게 갔을까? 그랬으면 얘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러면 차를 이렇게 하면 상의 견제가 오니까 안 갔겠죠? 내가 이 가운데 쪽을 이제서 전진시킨 이유가 상을 가려고 한 건데. 그러면 왠지 이렇게 갔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랬으면 나는 한 일로 가면 그럼 이제 얘가 이거를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아니야, 여기선 포를 뒤로 빼면 안 돼. 한 일로 빼고. 그랬었으면, 지금은 한번 아까 좀 뭔가 망했던 것 같은 그런 판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유차는 이제 어디로 갔을 것인가? 오히려 얘가 이거를 먹었을려나? 그랬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했었으면 그럼 얘가 이거를 먹었을 테고 나는 포를 방어 차원에서 때리고 그러면 얘는 더 앞으로 올 거고 여기서 이게 문제네요. 여기서 장을 때리면 상한테 죽는단 말이야. 뭔가 작전을 할 수가 없어. 아, 이수가 있긴 있었구나. 그러면 차가 이거를 건드려도 이쪽 차가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쪽은 일로 갈것 같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상을 쓰고, 그러면 이제 왠지 포가 날라와서. 그러면 일로 올거 같고 다시 압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차를 뺄 거고 그러면 나는 내 차를 일로 갈거 같고 그러면 왠지 일로 전진시킬 것 같아. 그러면 요포는 어쩔 수 없어요. 포기를 해야 돼. 요포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고. 아니다, 잠깐만. 요수부터 얘가 일로 가야 되겠구나. 일로 가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요수를 쓸 거고, 그러면 차는 다시 일로 오고. 요수를 쓰면 차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나는 다시 전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포는 포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 얘네들의 움직임을 봉인할 방법을 찾으면 얘는 이제 먹겠죠.
일로 가고, 아니다. 내가 일안 가고, 그러면 여기서 보험용? 그러면 얘가 이거를 전진시킬 거고. 그러면 이제 일로 압박을 가면 차는 이걸 오겠죠? 이거를 봉인을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였구나, 내가. 그렇구요. 일단은 한판 정도 더 모의로 해보고,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쪽부터 가고. 그치. 헐? 제도 설마 면상인가? 그렇죠. 그럼 이제 요상은 먹히는 거야. 그리고 이 여기까지 왔으면 차를 뺄 방법을 어떻게 차를 겨우 뺐네. 장. 장군, 멍군. 차 먹힐 뻔한 상황을 겨우 방지를 했고, 아, 포로 이걸 희생을 하겠다고 그냥? 그러면 여기 포는 돌아와. 그리고 포봉인. 장군, 멍군.
아, 이거 말려버렸네.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복귀를 할게 없을 것 같고.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뭐야, 쟤 귀마야? 대국을 시작합니다. 쟤왜또 귀마를 했지? 쟤는 어쩌라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를 떼일게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 대신에 얘기했군. 앞으로 나가고. 갈 방법이 없네. 좀 빼내고. 이게 아닌데.
장군, 멍군. 여기까지만. 어디를 가니? 막혔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것도 뭐 수가 없었어. 이게 난이도를 낮춰서 해보면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밑으로 가고 장군. 그러면 멍군. 저걸로 넘어간다고? 그냥 하나 먹지 뭐. 장군. 쟤도 먹겠지. 그리고 나는 빼겠지.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저 포를 벗어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장군. 멍군. 자, 이렇게 포를 먹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잠깐만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이수가 아니었네. 이수가 아니었어, 이수가 아니었어. 이수가 아니었네. 복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에서 요수가 아니었고, 요거를 뺐어야죠. 그랬으면, 이제, 얘가 이거를 먹겠죠. 이길 길은 없었겠네. 이길 길은 없었겠네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